쇼핑하는 사이 단 40분간만 짧게 펼쳐질 텐데요. 앞방송도 단독이었던 거 아시죠? 이 시간에도 롯데온 쇼핑 단독 생방송으로 그냥 요거 하나면 네. 요즘에 뭐 홈쿡 대세인데 이거 하나면 보시는 것처럼 얇은 채 두꺼운 채 슬라이스 뭐 다 된다고 해서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고기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채칼이니까요. 그쵸? 한번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일단은 가격보다 예. 구성을 먼저. 사실 지난번보다 뭐 더 좋게 최다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. 야 이거 정말 다져요. 보시면 여러분 가져가시는 본품뿐만이 아니라 네. 보세요. 레드 채칼에 용기 구종에 오일 스프레이까지 얼마나 잘 쓰시겠어요. 주문자나 1번 멀티 세트 그리고 아니야 친정엄마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옆집이랑 나눌까? 더블 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럼 네. 두 개 가져가시면서 오일 스프레이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역대 최초예요. 이거는 네. 최다 구성이고 근데 가격대가 말도 안 되는 5,8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네. 문제는 4월에 방송이 없다는 거. 그렇습니다. 딱 한 번의 생방송. 네. 밑으로 사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흐르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바로 네. 보여드릴게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보시면 이게 채칼이에요. 보통 우리가 채칼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쿠퍼셰프의 이지킥 슬라이서는 보시면 딱 씁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자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요. 뒤쪽에 레바가 두께 조절, 가는 채, 굵은 채 다 조절해 보실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가까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고객님 이 안쪽에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께 조절이 가능해요. 그렇죠? 어머. 그리고 뒤쪽에 레바를 돌려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숨어있는 칼날이 쫙 나옵니다. 그래서 굵은 채, 가는 채가 다 가능하시고요. 이 앞쪽에다가 음식물 투입구를 딱 껴주신 다음에 손이 다칠 일이 그렇죠. 거의 없겠더라고요. 손 다치실 일이 크게 없고요. 무엇보다 여기다 넣어주시고 탁탁탁탁 쳐주시기만 하면 이 뒤쪽에서 음식물이 척척척 나옵니다. 여기다 거치대만 딱 놓아주시면 어머. 이제는 요리하는 준비는 끝이 나는 거예요. 자, 너무 쉽죠? 네. 한번 눈으로 거두자면 보여드릴게요. 볼까요? 지금 보시면 여기 무입니다. 무 같은 것도 나중에 딱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타타타쳐 쳐주시기만 하면 세상에. 이게 지금 결이 달라요. 결이 다르게 기가 막히게 한 번에 초목 나옵니다. 아무리, 네. 아무리 사실 주부 경력이 많으셔도 이렇게 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. 무엇보다도 예. 뭐 이렇게 무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하시잖아요.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정갈하게 쭉 뽑아보실 수 있어요. 이거 여러분 네. 이 정도 하려면 사실 이거 하다가 그렇죠. 귀찮으니까 다른 거 해먹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. 또 보여드릴게요. 예. 오이입니다. 오이 껍질 있고 안쪽에 무른데요. 지금 보시면 오이도요. 자 안쪽에 넣어주시고 착착착착 해주시면 오이채가요.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나옵니다. 아, 야, 신기하다 신기하다. 색깔이 없어서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맞아요. 이렇게 신개념으로 네. 편하게 너무나 손까지 안전하게 그렇죠. 칼날 안 날 일이 없잖아요. 무엇보다도 오이 냉채 여러 가지 뭐 냉면 하실 때 짜장면 드실 때 위에다 고명으로 딱 얹어주시면 너무나 괜찮아요. 오이 차이가 엄청 크죠. 그렇죠. 네. 감자 같은 거 우리 아이들 튀김 요리 해주실 때 약간 좀 굵게 썰으셔야 됐잖아요. 힘드셨잖아요. 어려우셨잖아요.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어머. 한 번만 툭툭툭 쳐주시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감자가 끝이 납니다. 이거는 전기 네. 때문에 사실은 하기가 그렇죠. 더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. 그냥 이 상태에서 네. 그냥 우리 집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애들 간식도 그렇죠.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보시면 네. 이렇게 바로 튀겨내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또 하나 보여드릴 거. 또, 자, 저희가 채를 다 치고 나서 남는 식재료가 없어요. 어머. 지금 보시면 끝까지 다 써보실 수 있으니까 야물차게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보통 이 상태에서 네. 이렇게 하면 마지막까지 손 다칠까봐 끝에 이만큼 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. 또 하나. 요 파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? 질기잖아요. 우리가 사골곰탕 하나 먹더라도 위에다 고명으로 얹어야 되는데 그렇죠. 요거 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거죠, 이거죠. 이 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? 탁 얹어주시기만 하면 파가 기가 막히게 쭉쭉쭉 나오니까 뭐 설렁탕 드실 때 쉽게 야. 딱 해보실 수 있겠어요. 4월에 단 한 네. 번의 생방송이에요. 역대 최다 구성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. 네. 자, 하나. 딱딱한 거 나왔어요. 단호박은요. 칼도 잘 안 들어가고 워낙 단단합니다. 그렇죠? 네. 이것도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지나갑니다. 단호박 슬라이스. 내가 튀김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요리 드실 때 그냥 안쪽에 넣어주시고 축축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게 반자동이기 때문에 고객님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. 눌러주시기만 하면 단호박 슬라이스가 기가 막히게 척척 나오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칼날에 손 다 흘리실 일이 없습니다. 사실 이런 단호박 그렇죠. 같은 경우는 칼집 한번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서 맞아요. 이런 걸 그냥 쪄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밀가루 입혀갖고 튀겨도 너무 맛있겠네요. 또 보여드릴 거. 요 마늘입니다. 마늘은 알맹이가 자꾸 미끌미끌하잖아요. 이것도 안쪽에 주주주주 넣어주시면 돼요. 아니 지금 시간 네. 중에도 주문자나 콜그래프가 수직상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. 그래서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짝짝짝 쳐주시면 말도 안 돼. 야 보세요. 마늘 비가 우두두둑 떨어집니다. 무엇보다도 마늘이 이게 두께가 일정하니까 정갈하게 해보실 수 있고요. 그렇죠. 없어. 요거 빼서 보여드리고 고객님 뒤쪽 한번 보세요.
마늘 어디 갔어요? 마늘이 없습니다.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 세척하실 때도 그냥 5단 분리세척이 다 되기 때문에 물에다 휘휘휘 하시면 그냥 끝나요. 맞아요, 사실 맞아요. 밑재로 쓸 때 마늘 빠지면 서운하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여기 오이 슬라이스도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보세요. 두께 조절이 가능합니다. 어머. 내가 조금 두껍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자 여기에서 두께 조절 쭉 넓게 들어가면 고객님 보세요. 이게 정말 두툼하게 척척척척 나오니까 좀 전에 나왔던 거랑 달라. 그렇죠. 두께 한번 비교해 주실까요? 두께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에다 붙여도 좋고 이거는 그냥 씹어먹기에 딱 좋네요. 그러니까요. 예.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볶음밥 해주실 때 보세요. 이렇게 두껍게 딱 우선 편을 한번 쓰신 다음에 그렇죠?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튀시기만 하면 깍둑썰기가 돼서 나옵니다. 세상에. 예. 요즘에 사실 홈쿡이나 그렇죠? 아이들 또 온라인 계약해서 집에만 있는데 고객님. 얼마나 사실 시간 많이 걸립니까? 이게 지금 애호박만 되는 게 아니고요. 당근도 보시면 당근도 내가 단단한 야채도 한 번에 촥 해보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재료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안쪽에 싹 넣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볶음밥 바로 후라이팬에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창훈 씨가 엄청나게 많으냐고 해서 사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도 안 들죠. 아니 그리고 또 요즘 철이 또 청당근의 시절이에요. 그렇죠? 너무 좋죠. 그럼 이렇게 껍질째 담그셔야 되잖아요. 이것도 그냥 안쪽에 넣어주세요.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무심한 척 툭툭 눌러주시기만 하면 보세요. 이게 다 슬라이스가 돼서 나오니까 얼마나 요리가 편한지 모릅니다. 야 이거 진짜 활용 정점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담아서 드시고 맞아요. 여러 가지 샐러드도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고객님 요거 샐러드 할 때 거기다 안쪽에 딱 넣으시면 되겠고요. 네. 또 하나 저희가 오일 스프레이를 또 드립니다. 스프레이. 그렇죠. 이거 가지고 고객님 후라이팬에다가요 싹싹 한번 뿌려주시면 딱 1티스푼 딱 나옵니다. 그래서 샐러드 하실 때 위에다가 싹싹 이렇게 뿌려주시면 너무나 맛스럽게 드실 수 있어요. 신통 방통 신기 방기 어머 내가 이거 몰라서 못 썼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디서도 보실 수 없는 말 그대로 롯데홈 쇼핑 단독의 생방송이에요. 말 그대로 최다 구성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일단 구성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에 보시게 되면 5,000원대인데 주문 전화 1번이 압도적인 인기. 나 일단 우리 집 것만 하면 돼. 그러면 책갈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용기만 해도 9종 전체적으로 봅니다. 오일 스프레이까지 요게 지금 한 세트예요. 근데 나는 이 책갈이 두 개 필요해. 하나는 용기 대신에 또 이 안에 책갈을 드리죠. 지금 보시면 더블 세트입니다. 지금 보시면 책갈에 오일 스프레이에 여기에 책갈 하나 더 맞습니다. 6 세트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 최다 구성이에요. 근데 가격대가 5,000원대. 월 5,000원대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얼마나 많은 요리에서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질까요? 4월에 단 한 번의 생방송. 오늘은 1시간 방송도 준비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단 30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동시 연결 많이 하십니다. 현재 주문 전화 1번 멀티 세트 인기 좋습니다.